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차와 포를 이용해서 상대방 양포줄이 아주 파산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마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포를 뒤로 넘기고요. 여기서는 딱히 둘게 없죠. 계속 쉬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포를 자 이렇게 해서 양포다리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차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또한수 쉬면은 차가 요 자리 들어오는 게 급소예요. 계속 쉬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 걸으면 이제 끝나니까 예, 이게 거의 지금 이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요 차장을 이렇게 막는 수는 이쪽을 예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예 포가 없어지면 여기도 있죠. 그러면 천상 이 포로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때는 왼쪽으로가 안 가고 쭉 빠져버립니다. 그냥 왼쪽으로 돌면 또 궁이 도니까 아예 이쪽으로 빠지면 또 장군 치면 끝나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군 치면 끝나니까 만약에 이렇게 포를 놓는다면 요 자리 가면 끝납니다. 요 자리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막습니까? 이 포가 움직이면은 또 이쪽 자리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 쪼리 죽으면요. 이 포는, 자, 이렇게 하면 포로 먹어가지고, 예, 이 포는 이제 완전히, 예, 이 날라리 포가 됐습니다. 예,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궁이 온다면은, 예, 요 가운데를 따와서 요 쪼리 죽었죠. 쪼리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이 포는 힘을 못 쓰게 됩니다. 둘게 없죠. 그냥 쉬면은 먹고 또 쉬고 장군. 장군만 피하면 예,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넘겼을 때 포가 이 자리 가볼까요? 가든가 말든가 양포다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궁을 틀어 볼까요? 쭉 빠져가지고 요 자리에 오면은 이 포가 죽습니다. 이 쫄이나 쫄 죽으면 뭐 포나 쫄이 죽으면 여기 다 죽는 모양이 됩니다. 차가 여기 오면은 죽어요. 그래서 다시 궁이 올라오면 왼쪽으로 가면 요렇게 걸어서 넘어가야죠. 요 자리가 오면은 또 아까 모양이 됩니다. 여기 걸리잖아요. 아, 졌어요, 또. 아까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죠? 수비가 안 되네요. 넘긴다. 이번에 이쪽으로 둘까요? 두든가 말든가 양포다리 딱 놓은 다음에, 쉬면은 어떻게 해요? 요 자리를 따와서, 또 올라와서 여길 걸어요. 여기 걸면 똑같아져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 이번 이쪽을 걸고 아까하고 똑같죠? 이게 오면은 가운데 따와서 요게 죽고요. 예, 수비가 안 됩니다. 아, 이거 양포 쪼리 다 망가졌죠? 자,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